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 빨간불이 들어오는 마법 같은 일이 매일 오전 11시마다 벌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테마술사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테마를 지배하는 자, 시장을 지배한다. 우리는 테마를 넘어서 이제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런칭한 프로그램이고요. 이번 주 새로운 전문가 군단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금요일에는 이분이 함께하죠. 박서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웅 박서준 전문가님, 어제 또 천천히 또 여유 있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너무 듣기 좋다. 강의가 쏙쏙 귀에 들어온다. 이런 피드백이 많았거든요. 오늘도 이선기법에 대한 강의 이어가 주시나요? 예, 오늘까지 이선기법 이어가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대방기법 이어서 할 거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한 주 한 주 차례차례 기법들을 소개하면서 또 중간중간에 또 추가적인 기법들, 어제 뭐 나왔죠? 바로 국거리 장단. 네, 국거리 장단 기법과 저항과 지지를 어제 알려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좋은 수익과 기법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계좌를 플러스 해드릴 테니까요. 쉽고 즐겁게 수익 내는 테마를 보면서 같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수익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서준 전문가께서 무려 다섯 종목이나 시크릿 종목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어제는 앞쪽에서 너무 우리에게 해줄 얘기가 많아서 두 종목은 또 소개를 못해드렸지만, 오늘 과연 시간 조절을 잘해서 다섯 종목 모두 소개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노란 톡방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쪽에 네모나게 QR코드 하단에 나가고 있죠. 이 부분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시키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저희 방송 중에만 공개를 하니까요. 7788 꼭 기억하셨다가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같은 주말, 또 휴장일이라든지 방송 없는 시간에도 계속 주식에 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방이고, 박서준 전문가 기법이 궁금하다면 이 방에서 또 무료 자료 역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금일장부터 좀 체크를 해보죠. 장 초반에 낙폭이 엄청나게 깊어졌다가 현재는 그래도 조금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코스닥 900선 재돌파는 좀 쉽지가 않아 보이고요. 오늘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기저기서 좀 잡음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상승하는 모습, 뭐 비료나 사료 섹터 같은 모습이 테마군으로 움직이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자, 오늘장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금요일인데 기분 좋게 마치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박서준 전문가님. 네. 네, 시황 브리핑해 주시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일 미증시에서 이제 테슬라가 이제 매물 와파.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시청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격 하락을 시키는 부분에서 이제 이슈를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개별 이슈 변동성이 점점점 커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앨런 재무장관이 이제 중국과 좀 다시 협상을 좀 우호적인 관계를 좀 갖고서 완화, 갈등 완화를 좀 시켜야겠다. 그래서 중국에 방문을 해야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는 해주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장 초반에 이제 코스닥이 1% 이상 밑으로 밀렸다가 지금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금요일 시장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오늘 정부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부분에서 이제 2030년까지 이제 차세대 배터리에 20조 원 그거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요. 또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양호한 실적 수준을 내면서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없고, 그러니까 악재와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일단 흐름을 잃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소폭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정이 받을 때마다 아직 추세는 상승 추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밀릴 때마다 차라리 조금씩 분할로 담아서 그리고 다시 또 상승했을 때 수익을 챙겨가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슈 세터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흑해 곡물 협정 중단 위기로 인해서 지금 한일 사료 그리고 누보 효성 OMB 이런 곡물 관련주들이 지금 이슈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일 사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저점을 쭉 이어오다가 어제 급등이 나왔어요. 차라리 제가 저녁 방송이라든가 이런 방송이었으면 어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어제 사료 관련해서 급등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상단,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슈가 조금 한동안 이끌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일단 흑해 곡물 협정 부분에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 때문에 생긴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또 연장을 안 해주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예전에 차트에서도 보시면 지금 한일 사료 관련주들이 예전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죠. 요거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요번에도 수급이 들어오는지 체크를 하면서 이어가면서 점점 전의 고점을 넘겨주는지 어제 말씀드렸던 이성기법 아시죠? 그런 것처럼 전의 고점을 넘겨주는지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자꾸 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또 신성홀딩스 이 부분이 이제 식음료, 경기 민감주로 인해서 오늘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어제 그저께 거래량들이 지속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2차전지에 관련된 수급들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수급들이 조금 분산이 되면서 이런 종목들로 조금 저희 시선이 분산되지 않을까 보이고 있고요. 2차전지는 지금 현재 아직은 하단 지지선을 지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개별 이슈적으로 튀어올라오는 종목도 있지만 우리 2차전지 관련주들 지금은 조금 주의하면서 지지선 이탈하는지 보면서 체크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경기 침체 관련해서 경기 민감주라든가 사료 이슈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오늘 시장 일단 점검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 이틀 연속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상승 추세는 깨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 오히려 관심을 갖는 관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요. 한일 사료 신성홀딩스 같은 오늘장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도 봤습니다. 거래량이 좀 생성이 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봤고 자 계속해서 저희 노란톡방은 방송 중간중간에 아래쪽에 QR코드 띄워드릴 테니까 언제든 자유롭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박서준 전문가의 이 기법 관련한 자료도 오늘 보니까 무료로 올려주시더라고요. 이쪽에 입장하셔서 요청해보시면 좋겠고요. 기법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에게 직접 좀 들어보죠. 어제 처음 접한 이선 기법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를 하고 좀 출발을 해볼까요, 전문가님? 네, 기법들 제가 세 가지 플러스 알파 이런 부분들 중간중간에 또 방송 중간중간에 기법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선 기법. 자, 이슈가 나오기 전에 수급을 이용한 선침의 기법. 아, 한일 사료 정말 아까웠습니다. 그렇지만 종목은 앞으로도 많으니까 그 부분 잘 체크해서 하고요. 자, 이슈가 나오기 전에 상승 어제 말씀드린 무조건 신호를 준다. 거래량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 한번 추후에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움직임을 보고서 다음 날 움직임을 보면서 천천히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는 부분을 제가 꼭 집어서 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대박 기법, 황금선을 이용한 대박 수익 반등 검색식인데 요거 어제 좀 준비한 종목이 있었는데 오늘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거 이따가 한번 체크해보고요. 그리고 우방 기법, 우량주 5일선 반등 기법으로 여러분들 5일선 기법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우량주 많이들 좋아하시죠? 이 부분 맞게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먼저 말씀드린 종목 세 가지, 그 부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에코캐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직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승이 나오고서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눌림목 확인하고 지지선 나오는 부분 확인하고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자리가 참 나쁘지 않습니다.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힌트를 드리는 거고 오늘 참 자리가 나쁘지 않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이미 앞전에 거래량이 한 번씩 나왔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요 앞전에서 매수하시면 좋겠지만 이거는 이미 과거고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체크해서 보시면 나쁘지 않다라고 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HYTC 어제 말씀드렸죠. 바로 2차전지 장비 관련주고요. 절삭기구고 요 종목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선기법에서는 급등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온 이후에 움직임을 보고서 매수를 하자. 어제 그저께 상승이 나오고 나서 어제 조금 조정받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딱 지켜주는 자리가 나왔죠. 자,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켜주는 자리를 잘 봐야 된다. 그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레몽레인 어제 말씀드렸죠? 부잣집 막내 아들. 그래서 올해 작년에 실적은 조금 안 좋았지만 올해 흑자 전환하면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 이틀 전에 좀 나온 이후에 현재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세 종목 다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저점에서 지금 거래량을 움직이면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전에 있던 상단 매물들을 소화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앵커님. 네. 어제 조금 장이 안 좋아서 종목들이 좀 밀렸는데, 자, 오늘 또 설명드린 부분들 어렵진 않으시죠? 아, 그럼요. 어제 시크릿 공략주 설명을 다시 복습을 해주셨으니까, 네. 아직까지는 소화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항상 천천히 급하지 않게 지지선 지켜줄 때 사야 되고, 지지선을 저항선, 상단의 저항선 돌파할 때 뭐라고 했죠, 앵커님? 네? 돌파를 하면은 저항선이 저항이 지지가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 종목, 어제 다섯 종목 중에 하나 종목을 못했는데 앵커님 어제도 아쉬웠죠, 이거 종목. 바로 그쵸. 셀바스 헬스케어였습니다. 이게 황금선 매매 및 요게 이평선 돌파 부분으로 인해서 하는데 어제 방송 시간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상한가를 달리고 있고 그래도 요거 말고 요거에 이은 또 AI 관련주들도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돈이 되는 정보와 매매 기법들 많이 배워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선기법.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타점을 제가 3월 6일 날 좋은 타점이라고 보는데 자, 이것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뭐죠? 저점을 확인하고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확인하고 어떻게 된다? 그 다음 날 요 선을 지켜주는지 보고 이날 사도 되고 어떻게 된다? 그 다음 날 상승이 나오는지 보고서 거래량이 이날 터지면서 같이 올라갔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바스 때문에 헷갈리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셀트리온 그룹들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바로 회장님이 복귀를 했습니다. 서정진 회장님이. 그러면서 지금 3사 합병 부분은 이제 여름 지나고 연말쯤 진행을 할 거다라는 이슈들이 계속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신약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죠. 미국에서 지금 FDA 승인을 지켜보고 있는 것들이 이플라이마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베그젤마 항암제죠. 요 부분에서 이제 얼마나 실적들을 낼 수 있을지 아마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하실 때 잘 아실 거예요. 임상 기대감, 승인 기대감에 미리 주식들이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 힘을 바로 3월 달부터 받기 시작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39%까지 상승 나왔다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인데 요 큰 캔들을 지지하는지 한번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일 알미늄. 네. 알미늄 관련주로서, 아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알미늄 관련주로서, 자, 요 종목도 동일하게 이성기법에 의해서, 자, 이슈가 되기 전에 거래량이 먼저 나왔죠. 한번 거래량이 한번 나오고 나서, 자, 여기 지지하는 선이 나오고 나서 다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타점을 여기로 잡았고, 그 다음날부터 거래량들이 펑펑 터지면서 올라가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저항선,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부분에서 사도 항상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저점에서 잡으면 잡을수록 좋지만 조금 며칠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으시면 분할로 매수해도 되지만 요 저항선을 뚫고 올라오는 타이밍에서 매수를 하는 게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일 알미늄 쭉 올라왔죠. 거의 한 달 만에 80%까지 올라왔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알미늄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출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조일 알미늄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SP 시스템 산업 로봇 관련주죠. 요거 같은 경우도 이성기법으로 여기 일단 1차적으로 거래량이 한번 나왔었어요. 거래량이 나오고 저점에서 거래량이 나오면 자, 이제 우리 한번 잘 살펴보자 라고 보시고 자, 여기서 분할로 매수하셔도 되지만 한 번 더 이 꼬리 죽어서 나온 부분 자, 이제 준비가 됐어. 원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총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나온 이후에 급등이 나오는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비밀 공개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고 나서 이제 큰 더 큰 캔들이 나오고 이틀 좀 조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그대로 땡겨 올라가죠. 바로 SB 시스템즈 현대차와 함께 원래 현대의 산업 로봇 관련해서 납품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부분에서 이슈가 되면서 현대차도 지금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했죠. 그래서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고 LG는 로보티즈, 로보스타에 들어가 있고 현대는 아직 어디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SP시스템즈나 시스템스, SPG 둘 중에 하나에 아니면 두 개다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했는데 결국 이슈 전에 결국에 상승의 흐름을 타이밍을 잡고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렇게 땡겨서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선 기법으로 급등이 나온 종목들 하나씩 차례차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셨던 시크릿 종목들도 봤어요. 오늘 약세를 띄고 있는 종목도 많지만 에코캡도 그렇고 HYTC도 그렇고 여전히 좀 지켜주는 자리다. 오늘 자리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계속 진입 관점 유효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급등이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이슈가 나오기 전에 선침해 이선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고요. 또 셀바스 헬스케어 오늘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만 이 못지않은 또 AI 관련주 오늘 또 하나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오늘 마련된 다섯 가지 시크릿 종목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으로 입장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이 QR코드를 가지고 계신 휴대폰 있죠?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자, 카메라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링크가 나타날 거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톡방으로 입장이 됩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거든요. 이 비밀번호는 7788이라고 저희가 방송 중에만 안내를 해드리고 톡방 역시나 방송 중에만 입장을 하실 수 있으니까 얼른 또 들어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웅 전문가 박서준 전문가의 노란 톡방 이렇게 또 안내를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계속 강의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시 불러보죠. 영웅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아, 강의 직전에 이제 또 시크릿 종목들 준비했는데 그 전에 잠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고요. 공략주로는 이슈, 특징주, 그리고 시크릿 종목들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고 참여 방법은 매매 전략이나 아니면 또 기타 종목들은 노란톡에서 전략이 공개되는 부분 잘 체크해 주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크릿 종목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일 첫 번째 종목, 바로 MPC입니다. MPC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현대차의 이제 자동차에 관련된 종목들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현대글로비스와 전기차 배터리 운송용기 특허를 공동 출원하면서 이제 폐배터리 부분도 같이 운송을 하고서 제작을 하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근데 폐배터리 부분이 왜 이슈가 자꾸 되고 있냐? 바로 앞으로 배터리 부분이 이제 효율이 사용하다 보면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죠. 그럼 지금 현재 전기차 생산량과 그리고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당연히 폐배터리 부분도 계속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를 처리를 해야 돼요. 자연순환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광물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산업에 좀 더 다시 돌리고, 안 그러면 그거를 앞으로 지금 분해를 해서 다시 나누어서 다시 재조립하는 방향을 잡고 있는데, 자,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345 기가와트 시, 그리고 35년에는 뭐 1397, 2040년에는 3456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5년도에는 약 한 10조 시장, 근데 2030년에는 약 30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겠죠. 35년에는 100조, 2040년에는 600조 시장으로 뛰어오른다고 다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내연기관차 판매가 중단이 되면서 2025년부터, 그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폐배터리가 이제 30년부터는 올라올 수밖에 없다. 자, 전기차 판매 언제부터 했죠? 그렇죠, 2020년, 21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전기차 교환 주기, 뭐 많이 타면 좋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운전하시는 사람들이 5년에서 10년, 저는 10년 이상 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를요. 네, 10년 정도면 이제 주기가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2030년부터 큰 사이클이 돌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폐배터리 시장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큰 수익을, 그리고 필요성을 갖고 있고, 또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그거에 따른 EU CRMA, 바로 EU의 IRA 감축법이랑 동일하죠. 초자대에서 원자재 핵심법인데, 요거에서 중요한 부분은 폐배터리 리사이클 기술이 핵심이며, 향후 전기차 등 배터리를 생산할 때 폐배터리 처리 리사이클을 통해서 추출하는 원자재가 일정 이상 비율 포함되는 의무를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이슈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은 동일하게 쭉 조정을 받았습니다. 왜냐? 아직 폐배터리 이슈가 작년에 한번 크게 돌고 나서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이제 크게 한번 나오는 부분이고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이제 여기 타이밍에서부터 시작을 한 부분이었고, 이제 현대차와 함께 폐배터리 부분에서 사이클을 돌아오면은, 자, 지금 현재 벌써 소재 부분은 갔죠. 소재 부분 갔고, 그리고 그 다음 지금 미국 공장 때문에 바로 장비주들 갔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사이클이 돌아오는 부분, 그 다음 미리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폐배터리, 이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지금 현재 거래량 나오고 약간 눌림목에 있는 부분인데 아직 저점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 바로 한전산업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바로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당연히 원전 관련해서 지금 계속 이슈가 있죠. 바로 웨스팅하우스. 웨스팅하우스가 지적 재산 분쟁. 야, 원천 기술은 우리 거야, 웨스팅하우스가 얘기를 하죠.
한수원에서 아 우리 그냥 좀 해줘. 근데 폴란드에 이번에 원전 계약을 하러 갔다가 야 이거 원천은 웨스팅하우스이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에서 사인을 해줘야 돼. 요 이슈가 발생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죠. 원래 그 전부터 계속 불거지는 이슈였습니다. 자 근데 우리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한전 관련 한수원부터 해서 기술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었는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덜커덕 걸린 겁니다. 그래서 한수원에서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또 원자력 발전. 에이 그냥 니네 일정 지분 그래 니네 기술력이니까 인정해주고 그리고 수출을 좀 지원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다음 주,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들은 다음 주에 이제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한전 산업도 쭉 조정을 받은 분위기입니다. 작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전력난 부분 때문에 이제 크게 급등한 이후부터 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또 한 번 나왔죠. 이날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이 쭉쭉 나온 날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5일선 라인을 지켜주면서 잘 눌림목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전 기업 같은 경우도 잘 지켜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슈가 임박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좋은 얘기가 나온다면 아마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도 동일합니다. 같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모습. 다시 원래대로의 원전의 원전 세일즈. 많이들 지금 하고 있죠. 특히 아시아 지역의 원전 세일즈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 시멘트 한번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시멘트 왜 시멘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시멘트가 이번에 실적 수익성 개선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난해 원자재 가격 인상 등에 따라서 부진을 겪었지만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시멘트 관련 원자재들이 가격이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어떤 걸 추진하고 있죠? 그렇죠. 바로 건축사업, 재건축을 지금 계속 확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가 계속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부터 시멘트 업계 관련해서는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판가 상승분이 이미 반영이 된 데다 최근 수요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건축 사업 부분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또 평년 대비 날씨가 빨리 따뜻해진 데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월된 수요까지 겹치면서 지금 시멘트 부분들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중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많이 시멘트 관련주들을 봤는데 거래량이 좀 많이들 없는 품절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려 시멘트를 준비했고요. 고려 시멘트는 벌써 기존에 저점에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건설 경기 겨울에는 어떻죠? 바로 비수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거래량이 이제 물량을 하나하나 천천히 모으고 있고 최근 들어서 한번 급등 나온 이후에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바로 맥점 타이밍이 아닐까 보고 있고요. 자, 이제 일단 실적 개선 부분이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건설 경기
일부 뉴스에서는 말씀합니다. 얘기하죠.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PF 부분에서 이제 은행 부분에서 위험할 수 있다. 작은 건설사들 부도 위기 리스크 있을 수 있다. 근데 정부에서 어떤 걸 발표했죠? 그렇죠. 바로 펀드를 조성해서 그 부분을 메꿔줄 거다. 이 부분을 얘기를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상태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고려시멘트나 이런 부분에서는 해양 플랜트 부분이나 아파트 부분 이런 부분들에 이제 해서 대기업들의 수주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종목 속에 일단은 세 종목 먼저 받아봤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 NPC 제안을 해주셨고요. 또 원전 관련주 가운데서는 한전산업을 꼽으셨습니다. 시크릿 종목 제시를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방미가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원전 관련해서 이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 한국수력원자력이 IP 분쟁을 받고 겪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 정상들이 만나서 합의를 원만하게 하면 우리 그래도 원전 좀 전 세계로 수출해야 되는 잘 합의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떠한 컨센서스가 이뤄진다면 원전 관련주들 조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한전산업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려시멘트 이 종목은 품절주다. 거래량 많이 없다. 지금이 매매 타점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이 정확한 매수가 알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노란톡방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아래쪽에 다시 한번 띄워드립니다.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QR코드예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가져다 대셔서 인식시키신 후에 나타나는 영어 링크, 오픈 톡방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비밀번호 설정되어 있죠? 여러분께만 알려드립니다. 7788 숫자 네 자리 적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곳에서 앞서 배워봤던 이선기법에 대한 강의 자료라든지 오늘 소개해주시는 종목군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웅 전문가라고 통칭하는 박서준 전문가, 종목을 무려 방송 때마다 다섯 종목씩이나 소개를 해주고 계시고요. 이렇게 시크릿 종목, 공략주 소개에 방송 시간에 무려 30분이나 할애하시는 전문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시간 관계상 제가 드리지 못했던 질문이 있는데 어떤 시청자분께서 이 전문가님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업 탐방도 다니시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셨는데 이렇게 저희에게 종목을 전해주기 위해 그래서 좀 다각도로 공부를 하실 것 같아요. 기업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좀 취득을 하시나요? 기업 정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저희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와 흐름에 맞게 좋은 종목을 발굴해내는 게 저희의 일이고 시청자님들 수익을 가져다 드리는 게 저희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업 탐방이요? 당연히 기업 탐방.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 탐방 많이 가고 싶지만 시간이 조금 부족하네요. 그래도 기업 탐방 가끔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공략주 가운데 세 종목 말씀해 주셨으니까 나머지 두 종목도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나머지 두 종목 진행할 텐데요. 자, 오늘 갖고 온 종목, 이제 또 흥구석유 부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얼마 전에, 바로 지난주였죠? 오펙 플러스에서 주요 산유국들이 5월부터 이제 자발적인 감산, 이제 석유 추출하는 거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우디아라비아부터 해서 50만 배럴,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14만 배럴, 이라크, 러시아는 계속 감산을 하고 있었죠. 계속 감산 기간에서 올해 말까지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자, 아직 유가를 보면은 좀 올랐다가 다시 또 제자리에 내려왔습니다. 유가를 보면요. 근데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주유소 가면 어떻나요? 벌써 기름 넣는데 기름값이 오르고 있죠. 제가 보기엔 벌써 100원이 올랐어요. 한 달이 아니라 한 보름 사이에 100원이 올랐습니다. 서서히 오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자, 5월부터기 때문에 아직 피부로는 못 느끼지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갑자기 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왜 갑자기 배신을 하고, 분명히 기름값 안 올리기로 했는데 왜 올리냐. 바로 최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 화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중재 역할을 한 게 바로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나서서 이란과 중국은 원래 친했는데 이란과 사우디가 별로 좋지가 않은 상황에서 친미 국가로 사우디가 있었는데 바로 중국이 중재를 들어가면서 바로 분위기상 배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같은 또 친구 사이로 남기로 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감산 부분이 이루어지는 부분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조금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산유국들이 이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 감산으로 인해서 유가가 오르게 되면 일반적인 산업에서 기름을 쓰는 부분에서 이제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마진율 부분에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 부분도 같이 걱정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잘 보셔야 되는데 자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투자를 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유가 관련해서 유가가 오르면 얘네도 같이 오르는 종목이고 작년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인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내려온 종목인데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서 움직이고 저점을 딱 지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상당히 투자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팁을 드리려고 이 종목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이거는 유가가 움직이는 시간이 언제죠? 바로 야간이죠. 미국 증시 시간이랑 똑같이 움직이는 유가가 움직이는 부분, 유럽과 똑같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유가가 빡 올라가 있어. 10%, 20% 상승해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날 갭상승으로 그냥 날아가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게 웃긴 게 항상 갭상승하고 밀리고 올라 상승 나왔다가 다음날 또 조정받고 저거는 이제 러시아 이슈 때문에 저쪽에서 작년에는 상승이 나왔지만 항상 상당히 까다롭게 어려운 주식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역으로 바꿔서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뭐냐 하면 자, 요 주식이 어려워? 차라리 그럴 거면 천천히 밑에서 분할 매수를 해. 자, 근데 이미 오펙에서는 감산을 한다고 했어. 자, 그럴 경우에는 자 떨어져서 횡보, 지지하는 구간 나오면 이래서 지지가 중요합니다. 지지하는 구간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천천히 분할로 산다. 그러면 이런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얼마 전에도 한번 이 이슈가 나오면서 빵 터지고 심지어 어제도 장이 안 좋은데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좀 쉬어가는 분위기죠. 근데 여기서 또 지키는 자리들이 나와준다? 그럼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천천히 분할 매수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감산을 시작하게 돼서 진짜 인플레이션 부분에서 또 리스크가 온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예전처럼 엄청난 급등을 다시 한번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커버할지 보면서 유동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오를 때 팔고 밑에 내려오면 다시 사고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AI 관련주 하나 또 갖고 왔는데요. 어제 셀바스 헬스케어를 놓쳐서 제가 비슷한 종목으로 갖고 왔습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릴 대반기법에 대해 쓰이는 건데요. 자, 코난 테크놀로지를 갖고 왔습니다. 최근 여러분들 챗GPT 다 알고 계시죠? 인공지능. 말을 텍스트로 바꿔주고, 텍스트를 말로 바꿔주고, 또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자료들을 검색해서 자동적으로 보여주고 분석하고 있는 능력의 챗GPT. 이 부분을 처음 이슈가 돼서 엄청난 올해 초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AI 개발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다시 또 한 번 더 이슈가 될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뭐 요거 말고도 코난 테크놀로지 말고도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코난 테크놀로지가 바로 이슈가 되는 부분. 어제도 제가 기법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코난 테크놀로지 바로 대주주들이 화려하다.
바로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바로 SK텔레콤 두 개의 회사가 최대 주주 지분을 갖고 있어요. 최대 지분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되고 당연히 매출처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코난 테크놀로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해 초 챗GPT 이슈가 불어들면서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3만 원대 초반의 대바닥. 이것도 동일하게 보면은 이성기법으로 시작을 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큰 상승을 한 후에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 황금선, 요 검색식, 요거 나 다음 주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요 검색식 부분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한번 실제 부분으로 보시면 제가 차트를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아직도 얘는 오늘 셀바스 헬스케어는 갔지만 얘는 아직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 그 자리에서 좀 모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움직이 가격대가 안 오고 눌림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움직이지 않고 요 황금선 매매로 해서 요 체크 잘 보시고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지 이 부분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테크 에이스와 함께 미국 AI 진출 시장까지 진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방산 부분과 그리고 항공 부분 그리고 SK텔레콤 부분 그리고 미국 시장까지 진출을 하면서 큰 이슈를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 다시 한번 전고점을 갈 수 있는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제가 다시 한번 기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슈가 나오기 전에 수급을 이용한 선침의 기법. 여러분들 많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점에서 사야 된다. 근데 저점에서는 그냥 사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저점에서 수급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움직임을 통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 우리가 이슈가 나오기 전에 수급이 나오니까 당연히 이슈는 따라오게 돼 있죠. 왜냐? 그 수급은 개인 투자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바로 메이저 수급이 준비를 하는 단계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급을 이용한 선침의 기법.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예시, 에코캡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이제 준비를 하는, 갈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이제 천천히 지지하는 선을 확인하시고 체크하셔서 매수를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다음 주에 할 이제 대박 검색 시 요거부터가 이제 빠른 반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성기법은 바로 움직이는 종목도 있지만 대부분이 조금 쉬었다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대박기법 같은 경우에는 황금선을 이용한 대박 수익 반등 검색식으로 인해서 이제 그 선에 맞춰서 딱 오면은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바로 급등. 어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바로 상한가 갔죠. 어제 제가 딱 말씀드리고 갔으면 오늘 다들 놀라셨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난 테크놀로지 분명히 대반 검색식에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번에 급등 나오나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방기법, 우량주 5일선 반등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량주, 요게 이제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 셋째 주에 진행할 거고 요거랑 섞어서 다 같이 이제 앞으로 종목들 체크하면서 하는 부분으로 가도록 하고요. 우량주 5일선 반등 기법으로 인해서 이제 우량주뿐만 아니라 일반 종목들, 그리고 좋은 종목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기 전 종목들도 같이 5일선 반등 기법을 이용해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항상 우리가 느끼는 거는 중요한 건 파는 거를 잘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팔아야 되는지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다 노란톡방에 오셔서 기법 검색식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기법 강의 그리고 시크릿 종목 공략주까지 소개받아 봤습니다. 나중에 제시해 주셨던 두 종목 좀 정리를 해볼게요. 흥구, 석유, 원유 가격과 좀 밀접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다. 오펙 플러스 5월부터 감산에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생산해내던 이 원유, 석유를 생산을 감소시키면 가격이 오르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 상승이 또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체크 포인트로 말씀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원유 관련주 대응이 말씀하셨 다시피 좀 까다롭다 보니까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에게 조언 받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 노란톡방 아래쪽에 있거든요. 이 네모난 QR코드 촬영하셔서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고요. 비밀번호 7788 걸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지난해에 워낙에 좀 등락이 심했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물려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들어오셔서 박서준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도 마지막 종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AI 관련주로 역시나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급등이 나올 수 있을지 또 대반이라는 검색식에도 걸려있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박서준 전문가님, 네. 이 코난 테크놀로지 되게 어제 또 소개를 못 해드려가지고 제가 기대가 많이 되는데 다음 주 어떻게 주가를 좀 예상을 하시나요? 네. 코난 테크놀로지 AI 관련주로 아까 앨런 머스크도 지금 테슬라의 회장인 앨런 머스크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방 기법, 이슈가 되기 전에 반등 준비하자. 이선 기법.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우리 이선 기법을 쓰고 나서 수익을 보고 나서 이게 되게 재밌는데 그 다음에는 대반 기법을 합니다. 대반 기법. 그리고 요 중간에 자 이선 기법으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체크를 하고서 이제 상승을 잡고 있죠. 그리고 나서 지지하는 거 보고 또 지지선 상승 나오고 또 지지하는 거 보고 상승 나오고 지지하는 거 보고 상승 나오고 자 이선 기법으로 충분히 수익을 본 후 그 다음에 대반 기법으로 이렇게 와서 또 중요 자리에서 체크를 딱 하시면 대반 기법으로 또 추가 수익 이렇게 이어지는 거니까요. 요 기법들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그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 노란톡방에서 자세한 내용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에 대한 힌트는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하는 자리에서 분할 매수 관점 다시금 강조를 해주셨고요. 이번 주도 좋은 강의 그리고 10종목이나 주신 박서준 전문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테마술사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매일 오전 11시에 돌아올 테니까요. 꼭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